한번 점검을 좀 간단히 해볼게요. 네. 자,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 저한테 말씀하시겠어요? 아, 네. 일단은 제가 중고로서 정확히 부품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네. 1차적인 문제는 부팅이 안 되는 문제였고요. 네. 일단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었어요. 사용하다가? 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다가 잠깐 네. 봤더니 이제 방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꺼지잖아요. 네. 모니터가 꺼진 줄 알았는데 전원이 꺼진 거더라고요. 컴퓨터 전원이? 네네네. 그래서 네. 안 움직여가지고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도 켜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방전이 됐나 보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과열돼서. 그래서 우선은 멀티탭 다 끄고 네. 제가 뭐가 문제지 하고 열어보려고 딱 움직였는데 움직이니까 갑자기 얘가 네. 그 불이 들어오다가 말고 약간 켜지다가 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접촉불량인가 싶어가지고 네. 전원 버튼을 이렇게 하고 램을 살살살 붓으로 한번 빗어봤어요. 그 먼지가 쌓인 걸까봐. 네. 그랬는데도 일단은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 접촉이 되는 건지 켜졌다가 말고 하다가 네. 또 이게 또 움직이고 다시 뺐다 끼고 하다 보니까는 한번 아예 켜졌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작동되다가 또 갑자기 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램이 제가 분리가 되다 봤더니 일체형인 것 같더라고요.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메모리요? 램이요. 이거 메모리. 네네네네네. 메모리요. 메모리 카드. 분리가 안 될 리는 없는데.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양쪽 이렇게 똑똑 하려고 했는데 한쪽밖에 안 되길래 무리해서 안 빼내고 그냥 놔뒀어요. 대본 있어요? 아니요, 제가 문제 적어놨던 거. 네. 적어놨던 거.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학생이 꼼꼼하신가 보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잘못 만졌을까봐 그냥 만지는 건 다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C드라이브 용량 부족? 네, 그거는 C드라이브가 부족해서 제가 SSD, NVMe 혹시 추가할 수 있나, 500짜리나 뭐 추가할 수 있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네. 켜지는 거.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컴퓨터를 건드렸을 때 지지직하고 뭐 이렇다고 하는 거 봐서는 네. 제일 의심 가는 건 요거예요. 전원. 전원이죠. 네, 전원 얘가. 케이블 자체를 그냥 새로 바꿔볼까 하다가 네. 돈만 쓸 것 같아서. 아니요, 케이블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구멍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핀 네네. 같은 게 벌어져요. 네네네. 그러면 네네네. 얘를 딱 꽂았을 때 네네. 조금만 움직여도 지직거릴 수도 네네.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번 바꿔볼 필요는 있을 네네네.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사용 중에 꺼지는 거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메모리를 건드렸다고 했는데. 네네. 일단 메모리 보면 네. 지금 빼려고 노력은 했어요 지금 네. 위에가 지금 열려 있거든요 지금 네, 네, 네. 지금 빠져 있는데 네. 이 보통 보드마다 이 네. 락이 네, 네. 양쪽으로 되어 있는 애도 있지만 네. 한쪽은 고정으로 되어 있고 한쪽만 네.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네. 애들은 한쪽만 열고 네. 어떻게 들어서 빼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쉽게 빠지지? 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안 빠지더라고요. 네, 이쪽에 네.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고정 클립으로 네. 이 끝에를 딱 걸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낄 때는 이렇게 해서 걸치는 느낌. 예, 힘 주으면 깨지고. 아유 무서워서 힘 좀 못 빼겠더라고요. 힘을 좀 더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셨죠? 네. 네네. 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일단 지금은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램이 네. 좀 빠져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힘 줘서 느껴요? 이 힘 줄이게 줘야 돼. 네, 네. 푸가요. 무서워서. 내가 또. 부품을 못 마시겠어요, 이게. 학생이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네. 교육 아닌 교육이 되겠네, 또. 감사합니다. 학생 맞죠? 네, 대학생이에요. 공대생이죠? 저 약대생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 공대였어요. 아, 그래요? 네. 껴봐요, 눌러봐요, 한번. 네네네. 제가 손이 땀이 많아가지고, 무전될까봐도 무섭네요. 걔는 열었고. 걔는 열었고. 확실히 관심이 있어서 내가 지금. 네, 제가 원래 조립 컴퓨터를 살려고 했는데. 네. 땀이 있으면 닦으시고. 네네네. 급한 대로 이제. 너무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조심조심해서 그래요, 이게. 네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램을 눌러보란 네. 얘기, 힘을. 이게. 예. 꽤... 아니, 더 해야죠, 더. 이거 껴진 게 아닌가요? AS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껴진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메모리를 탈부착 해보려고 했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네, 법을 알려주려고 네네. 한 거거든요, 지금. 네네네. 꽂았나? 아니, 다 안 꽂았어요. 안 꽂았어요? 네. 딱 소리가 났는데? 더 안 꽂았어요. 그렇지. 밑에 더 해보세요. 더 꽉. 네, 이 정도. 과감하게 해야 돼요. 이게 살살해서는. 조금 더 과격하게 다. 그렇죠. 예, 살살해서는 꽂아지지가 않아요. 네네. 약간 부셔질까? 할 정도의 힘을 줘야 돼요. 네. 예, 이
이제 아시겠죠? 아, 나 네. 너무 좋아요. 그 정도. 일단 여기서 한번 켜볼게요. 그래픽 네네. 카드는 지금 잘 꽂혀 있는 것 같고, 네네. 나머지 일단 메모리 말고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켜볼까요? 네네. 얘가 켜지다가도 또 갑자기 꺼지고 이러니까는. 꺼지는 거. 우리가 꺼지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흔하게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 파워가 불량이거나 네네네. 아니면 CPU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네. 그랬을 때 꺼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일단 뭐 화면이 떠야 뜰 것 같은데 찾아보니 보통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이게 또 전원이 파워가 네. 고장이 또 가끔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고장나죠. 네. 근데 지금 시그널은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뜨네. 케이블은 뭐 써요? DP 써요? HDMI 써요? 저 HDMI요. 이 HDMI요? 네. 이게 HDMI. 네, 이게 HDMI죠. 이게 DP. 네. 어, 기억이 안... 어, DP 쓰나? DP는 아, DP 썼던 것 같아요. 아, 네, DP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네. 저희 HDMI 케이블에서 네. 인식이 안 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아, 올라가면 되죠? 어, 네. 네. 어디 보자. 사양이 H410 보드고 네네. i5네요. 1400F. 얘를 통째로 중고 샀다는 거죠? 네네네. 네, 요 사용은 보고 샀었어요. 8기가 두 개, 16기가고 네. SSD가 120기가짜리 하나하고 네, 도시바 어 꺼졌네? 아, 네, 이렇게 꺼져요 그냥. 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요. 중고 산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사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어, 아예 나가버리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싸게 샀어요? 네, 그렇게 비싸게는 안 샀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 네, 나가네요. 이제 안 켜지네. 네, 네, 이렇게. 이러고 그러면 전원 코드 빼고 네. 한참 있다 키면 또 켜져요. 아니요. 그래도 안 켜질 때도 있고 안 켜질 때도 있어요. 네. 저도. 안 켜졌다. 네. 필러도 조금 약해 보이기도 하고 화려하긴 한데 i5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i5 정도 되는 시스템들은 가장 기본적인 그냥 공랭 쿨러 하나 달아주거든요. 네네네. 아세요? 네네. 하나 달아주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온도 때문에 꺼졌을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아이들이 꺼질 온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과열은 아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방치해두고 다시 켜봐도 안 켜지더라고요. 안 되네요.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고장이면 또 비용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유 저도 원인이라도 빨리 나오면 파워불량 같아요. 파워불량? 네 파워불량이네. 지금 간이 테스트기 지금 물려놓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테스트인데 전원 공급을 가했을 때 테스트기에서 어찌됐든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정상인지 아닌지가 나타날 텐데 아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파워불량이다. 아 그래도 파워불량이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 메인보드까지 갈까봐 메인보드 불량이면 네, 네 저 좀 무서웠어요. 씩씩하시네. 네. 제 거 파워로 한번 눌려서 네네. 돌려보고 네. 컴퓨터 관심이 많으시죠? 컴퓨터 아니, 네, 한참 공부했죠. 좋아가지고 맞추고 싶어서. 아 좋아해요 컴퓨터를? 네.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컴퓨터를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를 배우면 또 하나가 또 딸려고 나오고 하나가 딸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그렇죠 바쁘죠 힘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공부하기 바쁠 텐데 컴퓨터까지 취미로 생활하려면 힘들지. 또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 너무 끝이 없어요 욕심이라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알게 되기 시작하면 욕심이 끝이 없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상 많이 보면 안 돼요. 맞아요. 자 일단 윈도우는 구동이 됐네요. 뭐 몇 개 깔지도 않았는데 꽉 찼네요. 지금 D드라이브는 여기 안 해놨어요 제가. 네, 아 네네 테스트한다고. 네네 일단 온도 좀 보고 네 파워를 교체하든지 그 마무리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다행이네요. 그쵸? 구두보다는 파워가 네 아, 훨씬 낫죠. 네. CPU 온도 괜찮으면 네. 뭐 쿨러 그냥 저거 쓰셔도 될 거고 아 네네네 만약에 벤치 돌렸을 때 온도가 생각보다 좀 높다 네 못 잡는다 그러면 CPU 쿨러도 바꾸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 네네. 우선 한번 봐볼게요. 네. 현재 1400F 아이들시 온도가 지금 최대 53도, 네. 42도 정도 되거든요. 아, 이 정도는 뭐 정상이에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벤치를 이제 돌려볼 거예요. 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잘 버텨주겠죠? 어, 애매해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네. 혹시 모르는 거니까. 왜냐면,
컴퓨터 네. 수리점에 왔으니까 네. CPU 온도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가셔야죠. 네, 또 그냥 그렇죠. 가면 또 허수저 그렇잖아요. 또 지금 벤치 돌리고 있는데 네. 최대 온도 82도, 현재 지금 79도. 요 정도면 네. 뭐 무난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무난한 건지는 몰랐어요. 무난한 거예요. 아 그래요? CPU가 지금 100% 일을 열심히 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근데 조금씩 올라가네. 87도 올라가네. 일단 10분간 돌리는 거거든요. 지금 네. 이제 3분 돌렸어요. 아, 네. 마저 10분 돌려서 네네네네. 이제 고객분하고 상의를 해서 네네. 쿨러를 바꾸든지. 네네. 일단 만약에 네. 제가 조립을 했다 그러면은 네. 저는 사자의 쿨러를 꼈을 거예요. 뭘 이것도 사자 쿨러긴 해요. 아, 저, 근데 이거는 근데 네. 제가 대학생이니까 쫄려가지고. 일단 이거 마저 한 6분 돌릴게요. 네. 그리고 나서 네네네. 뭐 바꾸든 안 바꾸든 결정하시고 네. 파워는 바꿔야 될 것 같고 네네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다행히 파워는 그냥 500W 하셔도 되고 네. 600W 하셔도 600 되고 600 정도로 그럼 적당히 네네 네. 컴퓨터 오랫동안 써요? 아니요 저 오래 안 쓰고 잠깐 이렇게 썼어요? 네 근데 최근에 조금 오래씩 켜두긴 했었어요.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문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레포트 같은 걸 쓰다가 그냥 놔두고 방치해두고 나중에 다시 쓰고 이래가지고. 게임은 안 해요? 게임도 해요. 아요? 네 게임도 해요.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약대생이. 주말에 많이 해요. 한 번씩 네. 바쁘다 보니까 그러죠. 많이 못 써요? 일단 5분 마저 돌려보고 네, 처리하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게임이 네. 있죠. 네, 네, 네. 보드가 지원하지 않아요. 단자가 없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가격 대비 네. 좀 저렴한 보급형 보드라서 네, 네, 네. M.2 NVMe 단자가 없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런 게 2.5인치 SSD. 이런 것만 달 수 있어요. 속상하네요. 여기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는 하지 않는 걸로 이 친구는. 일단은 뭐 게임을 안 하면 네. 최대 온도 94도도 돼도 그냥 쿨러 쓰셔라 라고 할 텐데 게임을 한다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쿨러를 바꾸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온도가 너무 높으면 네네. 게임에서 프레임이 떨어져요. 아 네. 무슨 일 아시죠? 네네. 아예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잘 고장 안 나고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래오래 네. 쓰고 졸업 때까지 써야죠. 졸업 때까지? 와 네. 쓰고 돈 벌고 네 그러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뭐 하나 뭐 할 때 다시 올게요. 네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네. 학생처럼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네. 좋죠. 아, 뭔가 네. 얘기해줄 것도 있고. 네, 전 하나라도 더 배워가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부자 된 느낌이에요. 보고 있어요. 아유, 둘러싸여 있는 기분. 아, 그래요? 네. 4070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바닥은 아니고. 아유, 바닥이 좀. 과를 잘못 선택했는데 진짜 공대로 가야 되겠는데.